1년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은 계절이 과연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낙엽도 많고 하니까 1년 중에 가을에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을에도 산불이 많이 나긴 하는데 1년 중에 가장 많은 산불이 일어나는 계절은 봄철이라고 합니다. 특히 봄 산불은 산불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로 번지기가 쉬워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봄 산불의 위험성 또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이병두 연구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외로 가을보다 봄에 산불이 좀 자주 발생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전화 연결 시작했는데, 1년 중에 봄 산불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요, 10년 평균 약 394건이 매년 발생해서 약한 478헥타의 산림이 불이타는데요. 이중 봄철인 3월과 4월에 발생하는 산불이 194건, 372헥타로 발생 건수의 49%, 또 피해 면적에서는 78%를 차지합니다. 이제 월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3월에는 100건, 4월에는 94건이 발생하는데요.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기간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네, 뭐 발생 건수의 50% 정도 가까이 또 피해 면적의 80% 정도가 3, 4월에 집중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봄철 3, 4월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3월, 4월이 산불이 발생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이맘때가 이제 가장 건조한데요. 이제 건조주의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12월 달이 가장 많고 3월, 2월, 4월 순입니다. 또한 그 봄철에는 가을철에 비해 일사량이 많은데요. 이렇듯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낮고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풀이나 낙엽 등이 바짝 말라서 조그만 불씨에도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낙엽 내에 수분이 얼마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불이 붙는 시간에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수분이 한 30%인 경우에는 불이 붙는데 38초가 걸렸는데 이제 11%, 그러니까 좀 말라 있는 상태이죠. 이 경우에는 절반, 즉 19초 만에 불꽃이 붙었습니다. 또한 그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산촌에서 소각을 많이 하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좀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산불이 좀 적게 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봄 산불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또 대형 산불이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할 만한 또 위험했었던 아주 피해가 컸었던 대형 산불, 봄 대형 산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언급하신 대로 이제 봄 산불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제 재난성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2000년 동해안 산불, 또 2005년에는 양양 낙산사 산불이 나서 천년 고찰을 태웠는데요. 이런 산불들이 모두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또그 인명사고와 수많은 주택들이 불에 탔던 2013년 포항 울주 산불도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봄철에는요,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도 쉽고 또 건조하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물론 이 계절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가 지역의 특성상 좀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첫 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년에 약한 400건의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91년부터 26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산불에 대해서 이제 발생 위치를 지도화해서 산불 다발 지역 선정 지도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결과요. 이제 1제곱킬로미터당 이제 발생 건수가 0.25건 미만이면 이제 좀 위험하지 않는 곳, 그 징후 없음. 이제 0.25건에서 0.5건까지는 주의 지역, 또 0.5건 이상에서 0.75건 미만은 경계, 0.75건 이상은 심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7.73%가 주의 단계에 해당됐으며 경계가 1.19%, 심각은 1.12%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셨으니까 더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지역 중에서 이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산불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또 이제 산림 면적으로 이제 통일했을 때 그러니까 단일한 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구하고 계양구, 또 부산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울산광역시 동구가 이제 산불 다발 위험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인 광역시와 또 대도시 생활권이 산불 다발 위험이 높았고요. 또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산불 건수기 때문에 이제 산불이 일어난 횟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의외로 산이 있는 지역들 또 명산인 곳에서 산불이 많을 것 같은데 대도시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산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셨을 때 산림 지역 즉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이렇게 산불 다발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산불이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 이러한 지역은 생활 공간과 산림이 가깝고 또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지금 네. 짚어주신 내용도 그렇고요. 네. 그럼 비단 사람들 때문에 산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벼락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비율이 좀 많이 높긴 한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은 있지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또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산을 방문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입산자 실화가 약 38%를 차지하고요. 논밭두렁 소각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18%, 또 쓰레기 소각이 13%, 담뱃불이 6%, 또 성묘경에 의해서 약 4% 정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불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산자 실화가 38%나 차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산자가 또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 이제 산불 발생 원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예. 벼락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의 산불은 드물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벼락에 의해서 산불이 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불은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하는 쓰레기 소각, 농산 부산물 소각 등은 불법이고 자칫 방심하면 산불로 이어집니다. 소각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는 어느 순간 통제를 벗어나 산불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해가 마찬가지겠지만 산불도 진화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산불을 실수로 낸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도 이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상당히 경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처벌을 무조건 강하게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좀 조심을 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이병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